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지아는 코로나 1 확진자가 한 6,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6,000명. 그래도 더 이상 셧다운이 없다고 총리가 발표를 했고, 코로나 백신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제도. 아까 코로나 백신 패스포트. 그래서 그린카드. 12월 1일서부터 백신 이외 접종자 또는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진 분들만 레스토랑, 스포츠 시설, 공연장, 카페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은 도심간 고속도로 수준의 길인데, 이게 2015년 티빌리시 홍수를 검색하시면 이 길이 물길이 됐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에 곰, 라이거, 그다음에 하마 이런 많이 저 떠내려가고, 펭귄은 바쿠에서 발견됐다 합니다. 강을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까지 가서, 그래서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고, 요 건너편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해 지역에서 이제 사부탈로 지역 쪽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 운전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몇 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끝까지 가서 이 친구들은 껴듭니다. 자기 조금이라도 자기 빨리 가려고 빨리 가서 급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저렇게 운전을 해서 늘 교통체정을 생기게끔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전혀 켜지 않습니다. 깜빡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외곽길을 가실 경우 이 친구들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갓길 같은 데 쓸 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길 옆에 바로 붙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 배가 많이 나와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차 후에 문을 바로 열어버려서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뭐 사고 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차가 혹시 오른쪽에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늘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짝을 받아버리는 그런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마라 슈빌리라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티빌리시 센트럴 파크라는 이제 파크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가장 재벌이라고는 비즈나 2번 이슈빌리라고, 지금 이제 조지아 드림당 현재 여당 여당 당수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사업으로 개발하지 않고 시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들이 아주 엄청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아주 최근에 가장 많이 아파트 들어선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교통체증도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고, 이건 이제 타마라 슈빌리를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 일방통행길인데, 거기가 이제 카지베기 구차 또는 카지베기 에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카지베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직진을 하면 와샵샤벨라 길입니다. 와샵샤벨라. 이게 이제 여기 또 역시 왼쪽으로 가면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곳곳에 이렇게 일방통행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이 넓은 데에 비해서 일방통행길이 많고, 이제 와샵샤벨라 쪽에 가면은 이제 조지아 읍과대가 있습니다. 읍과대. 그래서 인도, 뭐 스리랑카, 네팔 뭐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유학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의과생들 왜 여기로 유학을 오냐고 물어보니까, 참 인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크산트리아 뭐 이렇게 다 이 계급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의대를 해도 계급이 낮은 사람은 상류층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의과대를 공부를 하고 본국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여기는 유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대학 나온 거를 인정해주고,
유럽에 비해서 많이 싸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많이 오고 여기 이제 저 지하철역 델리시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샵시 샤벨라라고 조지아의 유명한 또 시인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인의 이름을 딴 마샵시 트빌리시 시티몰.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예전에는 소드라고 했습니다. 스페셜 올가이자치 디파트먼트. 그래서 이제 조지아도 주립 주 연방이거든요. 그래서 연방 경찰들 있던 연방 경찰서 청장 청선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저기는 크리미널 폴리스라고 불립니다. 크리미널 폴리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지아의 강력한 형사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샤카시빌리 그 친구 지금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나라를 들어와서 전임 대통령이었지만 부정부패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로 도망갔다가 오데사 주지사를 하고 10월 2일에 있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10월 1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국 체포돼서 현재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단식 투쟁이 아니라 먹고 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밥 먹는 영상들도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데모 때문에 막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큰 데모가 있었고 오늘도 또 곳곳에서 데모를 하겠다고 야당 쪽에서 UNM이라고 합니다. UNM 야당 UNM에서 지금 데모를 한다고 지금 오늘 티빌리시 전역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는 지역은 샵샤벨라의 이제 끝쪽인데요. 여기 이제 조지아 2016년 한국에서 조지아에다 인포메이션 액세스 센터, 그래서 IT 센터 같은 컴퓨터 장비를 비롯해서 한국 그 지원을 해준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를 교체해야 돼서 한국 기업과 미팅을 하고 이제 대략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견적을 지금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박물관 여기 도서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직원들 그리고 이제 센터 직원들하고.